실질적이고 원활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시스템이 갖춰야 할 제어기능과 방식을 모두 총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력제어나 동기제어, 오류제어, 흐름제어 얘네들이 모두 다 전통제어라고 하고요. 이 전통제어 절차가 나옵니다. 이게 앞에 우리 OSI에 보면 우리 문적 연결, 그 다음에 링크 설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 전송 이런 단계를 하셨잖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전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집이 10호입니다. 10호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전화기랑 자료를 누르거나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집에 처음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아직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이 발전기 돌리기를 좋아하셨어요. 그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옆에 이렇게 발전기가 달려있어요. 이 안에 발전기가 있고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이 유명하다고 이해해주세요. 이게 이제 수학이 수학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발전기가 돌리면 이 전화가 되는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전화부터 아래 스피드 오셔가지고요. 저희 집에 전화부터 선을 연결했습니다. 사실 저 동네까지 좋아하셨겠죠. 이게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 전화선. 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 손을 잡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되냐면 발전기를 막 돌리는 거예요. 저희 동네 전화부에 안심 전화부에 좋아하는 게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아, 내 좋아하는 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희 62번 연결해주세요 하면 62번 이제 혼자서 통화할 수 있는 언제든 얘기하시고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전화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화국에 와서 전화기에서 와서 저희 집에 파란 줄로 이렇게 전기 손을 조금 연결을 해서 전화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이게 물리적 연결이죠. 그래서 물리적 연결 바로 해선 접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다이얼을
있는 대로 플레이를 해요. 프레임 시작 업데이트 나타내고 후 다음 플레이를 요거 스타트 시작할게요. 0111111 0 얘는 어떤 일이다 이거 파리티 파리티 일반적인 파리티 우리 앞에서 또 이 클리어 파리티처럼 했잖아.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석은 송수신급을 시작한다. 제어부는 프레임 종료를 시작한다. 정보부는 시작 정보 담고요. 그리고 이 정보부의 프레임 특별히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 프레임과 정보 프레임 그다음에 기본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고요. 정보 프레임은 아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SVC 프레임 그 다음에 기본은 unnumbered frame 그래서 U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IS로 구성이 된다는 건 그리고 I는 사용자 데이터를 전달하고 슈퍼바이저는 분석하는 거죠. 개화했어요. 자 U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링크 동작 모드 설정 관리 또 모드가 있어요. 시작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시 나옵니다. 링크 동작 모드에 등장하는 것은 정규 운영 노마이 리스퍼스 모드 NRM 기동이는요 ARM 아싱크로너스 리스퍼스 모드 기동이 모드는요 ATM 기능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보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CS는 오류 검출을 생각하십니다. 프랜치 해요. 다음에 SAC가 나오는데 SAC는 HAC에 압박되어요. 그래서 SDAC가 진화해서 HAC가 된 겁니다. 똑같아요. 자, TTP는 예전에 우리 처음 그 모뎀으로 인터넷 하고 막 했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TTP 통신에 연결해서 자꾸 옛날에 계속 나옵니다. TTP 통신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서 이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때는 TTP 통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TTP 통신이 막 그 사용자들이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TTP라고 하는 것은 이 TTP 통신에 연결을 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TTP 통신을 통해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 인터넷 연결하는 형태의 쓸데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프로토콜 인터넷 버튼을 사용되고요. 전체적으로 링크 사용하고 IPF 기준을 사용합니다. 오류 관리기능을 제공하고 오류 복구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SQL, SQL 통해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IPF 캡슐화 제공합니다. TTP는 보이스박 기능을 집중하는 모두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ADS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진화해가지고 TTP 5.2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나와서 그걸로 ADS를 이용해서 인터넷